근데 네가 내 볼을 뺏었잖아 그때. 그렇죠. 우리는 아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난 적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재현아 한번 해보자. 야, 가슴 드리핑해. 가슴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어색하게 앉아있어. 지성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올라가줘야죠. 자, 먼저 뛰었습니다. 안정환 슛! 위로 넘어왔죠? 자, 좋아요. 네. 슛! 야, 경기장 좋다. 아유,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어? 네? 경기장 왜 이렇게 좋아? 너 경기장이잖아. 제비 경기장이 아니고, 제비 경기장은 아니고요. 어때요, 요즘에? 요즘에? 바쁘죠? 업무가 많아. 업무가 많은데, 아니 너도 너 여기 지금 전북 현대 이제 그 기술 고문 된 거 아니야? 어? 너 일을 시작했죠. 예. 너 지금 홈 경기장에 지금 열쇠 네 열고 들어온 거 아니야 여기 지금 경기장? 오는 거 보니까 열려 있더라고. 아 미리 열어놨죠. 아니 우리 경기장에 진짜 본 적이 없나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는 없죠. 형이랑 나랑 2000 그러면 우리가 아시안컵 때 이후로 마지막이죠. 2011년 우리가 경기하면서 은퇴했으니까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경기장에서 보는 건. 10년 됐네. 경기장에서 보는 건 10년 만인 거죠. 그러네. 네. 경기장에서 우리가 99년도부터 뛰었으니까 한 2, 3년을 대표팀에서 한 13년 같이 있었고 아인트벤에서 3년 동안 우리 같이 있었고 아마 형이랑 같은 팀으로 제일 많이 뛰었을걸요? 나 축구 그 프로 생활 나도 그렇고 같은 팀으로 그렇죠 같은 팀 나도 마찬가지야 영국에서 이제 서로 만났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토트넘하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네가 내 볼을 뺏었잖아 그때 그렇죠 우리는 아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난 적군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나란히 맞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경쟁자적인 입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박지성! 자, 박지성 따라붙었습니다. 자, 이영표! 자, 박지성 몸으로 막아섰는데요. 자,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영표! 아, 네. 아, 문전 돌립니다! 자, 이영표! 아, 네. 아, 문전 돌립니다! 아, 이영표! 아, 네. 아, 문전 돌립니다! 웨인노리! 슈커! 웨인노리!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네요. 지금 이영표가 완전히 놓치고 말았어요. 왜 쫓아오냐고 나한테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아니 거기서 아, 빨리 거둬 빨리 거둬내야죠 옆으로 벌려서 받아주던가 해야지 받아주라고요? 상대 시절인데? 상대 시절인데 받아주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때 어쨌든 손을 잡았었잖아 그쵸 골 형 그 골 못 보여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 됐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제가 그 내밀었잖아요 손을 형이 안 잡을 수도 있었지만 잡은 거야. 또 내미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잡는 거야. 항상 지성이는 뭐 대표팀에서 경기장에서 앞뒤로 항상 했었고 제 파트너였었고 제 룸메이트였었고 대표팀도 같이 들어갔었고 그런 어떤 팀 동료였기 때문에 서로 의지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죠. 같이 성장해서 사실은 같이 은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상당히 특별한 후배죠. 그냥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있다라는 거 또 그 선배와 오랜 시간 같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축구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행운인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더라 이번에 우승하는 거냐? 우승을 했던 팀이 우승을 목표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 올해는 울산도 꽤 괜찮더라고. 울산도 꽤 괜찮더라고. 우리 뭐 강원도 괜찮잖아요, 강원. 강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그러니까. 우리 복병인데 지금 강원. 우리 3월 9일 날 여기서 경기장 있던데. 전북하고 강원하고. 뭐 마음 편히 오십시오. 아 마음 편히 오세요. 마음 편히 오다는 얘기는 그냥 뭐 마음 내려놓고 그러는 거야?
전북은 홈에서는 누구든지 다 이기고 간다고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아, 그러니까 4년 연속 이겼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용표 선수를 박지성 선수가 볼을 네. 뺏어놔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네요. 그나저나 여기 관계자들이시잖아요. 잔디 좀 밟아도 돼요? 아 잔디요? 아 이거 시즌 개막 전에 이거 잔디를 밟아도 되나? 아 괜찮습니다. 좀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계자 허락 받고 지금 잔디 한번 밟아볼까요 그러면? 아 예. 가서. 골대 딱 있네, 주가. 골대. 왜? 골 한번 넣어봐, 저기 가서. 뭘 하려고요? 응? 뭘? 형 여기서 크로스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겠지? 어. 포르투 알자. 포르투 알자. 재현이 안 된다니까? 형,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 해봐. 나 현역 때도 그거 재현 못 했어. 여기잖아, 여기. 이 정도인가, 이 정도? 형, 저 갔어요. 저기, 거의 라인. 저기지, 저기. 코너킥 거의 라인이었어요. 여기까지 나... 안 날아가겠어. 형, 여기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나 가볼게, 한번. 아니, 안 날아갈 것 같아. 형, 내가 여기 있었는데? 너 가슴 트래핑 할 수 있어? 가슴 트래핑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재현 한번 해보자. 가슴으로 못 부릴 것 같아. 아니 뭐야! 여기 안 오잖아요. 오케이 다시. 형 이거 우리 하루 종일 걸려요 이거 하려면. 야 가슴 트리핑해. 왔다 됐다. 왔다 됐다. 그렇지. 왔다 됐다. 어제야. 야 어디가? 야 이렇게 하자 왜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때려야지. 형 우리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전직 국가대표들인데. 야 어쨌든 이거 공이 나간다. 어? 아직 살아 있어. 난 안 올 줄 알았는데. 자 하나 만들어 가자.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해놨다 해냈어. 끝! 다시 한번 타러 갑시다. 가자.